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이 한국 제도약의 건실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첫 일정인 저녁 갈라 만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아세아 정상들의 지지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지속 가능 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신남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가 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를 강화하며 구축한 세계 3위의 FTA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였을 만큼 아세안 국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꾸준한 신남방 정책의 추진으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건실히 다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제도약의 촉매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